이것도 바로 시작해버리네요. 자, AR 서바이벌하는 게임으로 키자마자 기억상실 걸린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자네 뿐이고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나왔던 데서는 내가 누구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아예 없는 건가? 아, 스피커 70으로 돼 있는데? 아, 소리가 들리네. 뒷동만하게. 퀘스트 열기. 생존 게임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생존 게임이라는 평가가 있길래 4.6짜리 게임이에요. 받았습니다. 노가다 요소가 좀 커다 그래서 별점이 낮은 것 같은데, 아, 4.6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도를 보라. 지도 보라는 말을 무슨 몇 글자로 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소설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말하는 생각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배고파서 왔다고 해요. 수색해 보죠. 위치에서 지금 수색을 들어가는 거죠? 찾을 확률 나오고요. 해봐야 알겠는데? 아, 이렇게? 아, 이거 뭔데? 모두 죽기가 아니라 뭔지 설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받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은 다 썩었고 선반에는 캔을 찾았다. 굳이 이걸로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 먹기를 해라. 식량에서 캔을 소고기 캔 맛있겠는데 먹어보죠. 별이 있고 먹는 기기 이거겠죠? 아파트 주인 나온 사실 힐끗 본다.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오래 걸리겠다. 지도로 가십시오. 지도에서 보기. 아니 뭐 정신 차리자마자 이런 데로 들어가. 근데 얘는 뭐 뜨자마자 이렇게 그냥 북한군이야? 공기를 들이마셨다. 말벌 때 쏘이기를 하는데 목이 따가웠다. 왜 이곳으로 오는지는 아물 때문에. 아야 생존 능력이 되게 뛰어나네. 물 6개 받았죠. 좋습니다. 욕지기가 났다. 매캐한 냄새와 수면의 노란 기름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다. 야, 아, 이걸 안 마시면은 죽으니까 마셔야 된다. 시작부터 아주 세게 나오는데 좋습니다. 마시죠. 어우, 이거 집에 있는 썩은 물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구덩이로 가라. 구덩이만 가. 아, 진짜 가야 되네? 이거 내가 클릭하면 가는 게 아니, 아, 클릭하면 가는군요. 물을 마셔서 힘이 났다. 역겨운 냄새가 났지만 좋았던 것 같다. 돌멩이를 주워서 불을 피우기 위해 수색을 해야 된다. 저기 두번 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적을 찾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가 뜰 때까지 해야 되나 보네. 소리가 들렸다. 가장자리 주위에 세 마리가 있었고, 쥐들은 여우였다. 쥐가 세 마리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아, 마을 떠나서 숲에 도착하고 쥐를 달아나라. 마을을 떠나서 숲으로 가라고? 아, 뭐 먹을 거안 가져가도 돼? 무슨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되나? 여우 이런 데 가도 있을 것 같은데? 가라면 가야죠. 가죠. 니켈 숲. 오두막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거다. 장작을 구하려고. 아, 좋아요. 출발을 하면 되나? 뭐 어떻게 위치에서 수색을 해야 되나? 장작 4개 한번더 하죠. 부하 8개. 어, 버섯도 주네. 버섯 이거는 독버섯 같은데 나딱 봐도? 뭐야? 아, 나 이거 회수 안 했는데 상관없겠지? 디자인 기계 돌도끼를 만들어라. 제작을 하겠습니다. 장작과 플린트 접착제. 접착제가 많이 들어간다. 5개 들어가네. 인벤토리를 열어서 돌도끼를 장착한 뒤에 나무를 자르세요. 장착하고
나무를 잘라라.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데? 일단 죽어. 죽고 사냥? 수색? 나무를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 일단 죽고 상점은 아니고 나무를 자르라면서 스킬도 있어. 야, 대단한데 게임. 가볼까?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야, 뭔데 여기는? 니켈 자폴라르니. 오, 잘 만든 것 같은데. 오, 대박인데? 졸라 넓어. 오, 야. 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걸 자유가 된 건가? 내 맘대로 하면 되나? 옷도 좀 입고 자유가 된 상태에서 저는 불안하니까 음식을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분명히 음식이 있지 않을까요? 수색을 좀 하면은? 아, 이게 없을라나? 없다고 나한테 가보겠지. 그럼 자폴라르니로 가죠. 일단은 음식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캠프를 펼 수도 없고 좀 가다가 밤이 됐네. 자자 그럼. 잠들기엔 너무 목이 마르다. 뭐 이렇게 설명도 나오는구나. 야, 나 문짓한 거죠 지금? 나물 어디 갔죠? 자, 물 어디 갔어요 저? 아, 저물 어디 갔어요? 에이, 물 어디 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위치. 이렇게. 아, 놀랐잖아. 더블 클릭하면은 버려집니다. 무시무시하네요. 하나 먹고 이게 올라가네. 이게 목마름 게이지가 있고 지금 배고픔이 있다. 자자. 자면은 피로도 같은 게 내려가고 방사능 수치가. 이건 뭐죠? 일단 한숨 때렸습니다. 일단 걸으면서 나무 같은 건 나중에라도 캘수 있으니까 일단 돌아갈게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독보석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가죠. 가자. 황무지. 대대. 여기죠? 딱 봐도 하나씩 가야겠죠. 와, 생존자는 없어 보여요. 다 여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상실이라서 생존자는 아마 도망을 가던가 했겠죠. 부츠 장갑 가구. 가구도 가져갔었어? 가져 가져. 이거는 무거워서 안 되나 보다. 파편 부순 다음에 이렇게. 야, 잘 만들었다 진짜. 음식이 안 나왔네. 옷집이었나 보네. 의약품, 서바이벌, 부품, 갑주, 투구를 씌워주겠습니다. 방울에 50짜리가 있네요. 스텔스, 물림, 이걸로 입죠. 장갑도 입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뒤져볼까? 여긴 끝났다. 일로 가죠. 이 건물 같은 건안 되겠죠? 약국, 어우, 약국도 좋긴 한데, 이제 먹을 게 있어야죠. 가구. 아, 이거 하나 나왔어? 일단 이건 파편하고 모두 죽게 합니다.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인벤토리 식량 먹어봐. 아,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많이 먹여야 되네 그럼. 약을 먹으라고? 출혈을 막을 수 있다. 이끼. 아, 여기 나오네. 그럼 나 뭐가 위험한 거야 지금? 이게 위험한 건 피로. 피로는 아닌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방사선 중독.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부하? 부하가 높아서 그런가? 부하를 어떻게 줄여주지? 굶주림, 방사선, 피로. 저기 하나만 일단 먹여보죠. 이거는 먹고 먹여봐. 어어어! 가자, 가자. 아무 데나 가자. 먹을 거. 먹을 거 필요해, 먹을 거. 여기서, 위치, 수색. 뭔데? 쥐에게 공격을 당했다? 아, 그림이 좀 늦게 뜨네? 아, 쥐는 이기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아, 좀비진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저 한가운데서 자고 있던 거 생각하면 얘 가면 안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기서 자고 있었는데 쥐한테 물렸다.
무린다고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무기가 필요하다. 아, 장작이 필요해. 나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내가 몰랐네. 일단은 먹을 거 먼저. 아, 그래도 먹을 거 먼저.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소고기 캔이랑. 좋지. 한 번 더. 어, 야, 뭐 이렇게 잘 나와? 장작은 이거 가구 부수면 나오니까. 이야, 뭐야? 진짜 없다네. 프렌트 조각을 써서 칼을 돌 라이프를 제작하라. 돌 라이프. 돌 라이프가 뭐지? 이건 창인데? 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잡고 쓰면 되잖아. 돌 라이프. 생존 요리, 화학, 기계. 기계 쪽에 있어? 아, 제작하죠. 오, 컬은 좋은데, 돌 라이프. 오두막을 지으면 된다. 디자인을 열고 점화 조립. 이거네. 이거를 조립하면 된다. 나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획득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일단은 저는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건 통조림을 오래 가니까 여기 한번 가보죠. 무기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외국이니까 무기가.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급식소야? 더러운 물. 어, 물 좋아요. 물 없죠 지금. 하나 더. 보드카부터 해서. 뭐야, 그 방금 뭐였죠? 빵이 나와? 이게 뭔데? 아, 이게 러스크야? 굶주림. 아, 이렇게 목마름이 좀 들어가네. 근데 문제는 어, 많이 나오는데? 과일 썩은 거 가져가도 되나? 과일 썩은 걸 왜 가져가? 먹을 수 있어 아직? 야, 너무 급하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좀 과하시네 이분.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먹여야겠다. 죽고 일단은. 아, 부하 장난 아닌데. 일단 먹이겠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내려놓고. 아, 내려놓고 두 개를 다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일단 하나 먹여. 먹고 뭐냐. 너무 지쳐서 걸을 수가 없다. 쳐줘야겠네. 아, 이렇게 쳐주면 이제 자기 맘대로 쉬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부하가 좀 준 것 같긴 한데 이게 줄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매겨 두겠습니다. 진작에 좀 밥도 먹이고. 상하거나 하는 날짜 제한이 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지금은 당장 없네요. 4일 남았어? 무게가 좀 많이 나가네. 한번 먹자. 하나 두 개. 하나 더 먹어. 야, 괜찮은데 과일? 배고픔이랑 목마름 다 줄어드네? 그러면 일단은 저기 물 가져가야겠죠? 아,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부하 뭐왜 이렇게 깡통. 아, 파편 내보자 한번. 그래, 이것만 가지고 있고 장착을 해야 되나 서바이벌에서? 아, 장착하자. 이거 뭐야? 아, 이게 있는데 이걸 왜. 아, 그것보다 너무 버려대 얘 아이템을. 왜 버리는 거야? 이거랑 줍기 착용. 하나씩 못 버리나? 게임 이상해. 장착. 이거 착용해줘야겠죠? 계속 착용해주고요. 이상해. 아, 이걸로 하자. 아, 이게 더세 보이는데? 100, 200. 이거 100이면은 왜 만든 거죠? 모바일 게임이에요. 메밀, 보라버섯. 피로가 25 올라가고 중독이 올라가지만 굶주림과 방사선이 떨어진다. 방사선 이건가? 중독이야. 중독이 올라간다고. 중독 플러스. 중독을 낮춰주는 게 뭐가 있지? 많아 이거.
아, 다 중독 올라가는데? 중독 쌓겠는데? 중독 플러스 음식. 굶주림만 낮춰주고, 중독 때문에 죽겠다. 소스용 냄비. 이끼 출혈. 죽은지 중독. 아, 중독 다 올라가. 파스타 조리기. 야, 별게 다 있다. 결론은 지쳐서 못 걷는다는 거니까. 좀더 쉬겠습니다. 이거 쉬는 동안 나도 쳐줘야 되나? 중독을 회복시킬 방법이 지금은 없는데, 나중 가서 움직이려면 탭을 놔라. 그럼 계속 쉬자. 아침에 가자, 아침에. 밝을 때. 6시 정도? 일찍 가자. 이벤토리. 좀 버려야겠다, 뭐. 아, 무기가 오바네, 파편내서. 버리고. 물 내려놔도 부하가, 에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점이 아니라, 퀘스트. 진실을 찾아. 모닥불을 한번 붙여야 되나? 모닥불을 내가 만들고 어디다 놨지? 디자인, 상점, 캐릭터, 퀘스트. 어디. 지금 이동이 안 되는데. 인벤토리, 서바이벌, 점화. 된 거야? 밝아진 거야? 아, 부하 줄었다. 야, 뭐야? 어두워서 못간 건가? 이상한데, 이거 게임? 유독성 물수색합니다. 아, 독성 있어도 일단 죽기 전까지 먹어야 될것 같네요. 야, 10개 좋아요. 배고픔이 좀 있는데, 살짝 배고픈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움직이려면. 맵에서, 이걸 봤거든요, 내가. 이거를 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보내죠.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가더라? 이렇게? 야, 누르고 있어. 빨리 가는구나. 세이브 포인트야! 어우, 돼지고기 캔 있네. 물도 있고. 아, 근데, 부하가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해. 이거 인벤토리 좀 늘려줘. 이 뭐야? 사람 뼈는 왜 묻어줘 버려? 일단 주워가자. 있는 거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해서 갈게요. 그럼 없는 만큼은 점화하고 장작 180분 이걸로 하자. 점화하고 음식 조립하고요. 하얀 번을 보며 의심했다. 더운 물. 인벤토리에서 물을 끓여라. 야, 이런 게 돼? 물을 끓이고 메밀을 먹여라. 왜 물을 이게 이걸로 끓이는 거겠죠? 아닌가?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는 뭐 즐겨찾기 같은 건가 보다. 물을 끓이고 메밀을 익혀라. 메밀. 이거를 졸이면은 졸여진 거야, 안 졸여진 거야? 이거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해놓으면. 된 거야? 아, 그럼 내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뜨는구나. 삽이 없어, 지금 저건 못 넣고. 더 끓여보자, 한번. 끓이고. 끓이면 끓인 물이 생기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 이상해. 이상한 게임이야. 점화, 장작으로 하죠. 아, 10개 들어가? 순식간에 가벼워졌죠? 이득이죠? 졸여주고요. 맑은 물이 없다. 맑은 물이 있긴 했구나. 음식도 먹이고, 이걸 먹일까? 굶주림, 목마름. 목마름 먹이자. 먹이고, 맑은 물 여기 있네. 목마름 35 줄고, 중독 마이, 중독 줄어든다. 이거 먹입니다. 물다 끓여야겠다, 이거. 반 먹여. 2개 먹여. 좋아요. 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다 끓여줍니다. 아, 물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네. 좀 편하게 돼 있네. 난 복잡하게 뭐 이상한 거 시킬까봐 좀 불안했는데. 아, 석탄으로 씻어야 돼? 가지가지하네, 진짜. 좋아요. 퀘스트 보죠.
익힌 메밀을 먹어라. 메밀 더 익혀봐. 조리고 조리고. 그럼 익힌 메밀도 여기 칸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네 지금. 불쏘시개. 아, 노래가 너무 약간 비약감이 있네요. 불안하기 시리. 익힌 메밀 이거네. 2일 남았어. 먹자.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2일 남았네요. 퀘스트 메뉴 닫고 텐트 버튼을 누르세요. 자려면 텐트 버튼을 눌러라. 자폴리 절로 가라. 원래 저 숲에서 다 하고 일로 가는 건데 내가 일로 와버렸구나 먼저. 아 됐다. 완료. 밤에 이동이나 수색을 하지 마세요. 팔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이동할 때 식량과 물을 더 챙겨라.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기절할 수 있습니다. 킥터는 뗏목 없이는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석궁이 필요하다. 일단은 이미 말이 나왔는데 가구를 부수면 나무를 구할 수 있다. 한번 이제 만들어보죠. 여기서부터 자유가 된 것 같은데. 기계인가? 에, 기계네. 장장 뭐 접착제가 있으면은 조립이 가능하다. 만들어주고요. 테스트 깰게요. 이제 기술을 끊었으니까 10개를 조립합니다. 좋아. 위치에서 쥐를 사냥을 해라. 아 알겠습니다. 가죠. 가자. 누르면은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네요. 아 사냥터네 여기가. 그럼 공격? 성공 되게 세다. 아 뭐야. 아 근데 쥐를 석궁으로 잡는 사람이 어딨어? 쥐 정도는 솔직히 이거 쥐 정도는 무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쥐는 저기 아 확률이 석궁이 높네. 명국인가 보다. 가까이서 때리는 것보다 높네. 죽은 쥐 화학 레벨이 올라갔다. 석탄 수더미 유독성 램프. 오 야 잘 만들었다 진짜. 구덩이에서 물을 구하라. 나 있잖아 물. 또 구해야 돼? 아 내가 너무 꼬여서 왔나 본데. 일단은 주워 가죠. 아 망했죠? 불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디 인벤토리 점화 이걸로 점화를 해주면은. 목마름 너무 빨리 찬다. 이래도 부족해? 물 하나 먹이자. 아 맑은 물 별로 없네? 하나 마시고 백 하나 먹어. 됐나? 아 이래도 백이야? 피로도 플러스 4 방사능 목마름 하나 먹이죠? 아 적당히 하고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버리자. 아 내려놓고 가자 가자 가자! 유독성 물 가지러 갑니다. 수색 활성탄이요? 어 일단 이거 받고. 자 퀘스트가 깨졌을 테니까 보죠. 물을 구하십시오 나왔는데 완료가 안 뜨네. 내가 지금 꼬였나 보다. 불을 피워야 돼. 석탄 10개를 얻어야 된다. 디자인에서 아 생존 불을 피우고 점화하고요. 이걸 점화하고요. 석탄을 뭘로 만드는 거지? 석탄을 뭘로 만들지? 생존 게임 자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아 화학이요 화학. 아 여기 아 이거구나. 풀렸다는 게 장작이랑 집기 불 10개 만들라 그랬죠. 10개 만들겠습니다. 약도 만들 수 있네. 만능이네. 기억 상실이라는 설정이 편하다. 원래는 진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기억 상실이라서 이렇게 고생을 받은 거다. 맑은 물 석탄으로 물을 끓이면 된다. 오염된 물을 식량에서
씻어줍니다. 이게 하나씩 써야 되네. 아, 저물로 바뀌는 거야, 동물로? 기묘하다, 진짜. 그냥 석탄 개수랑, 아, 석탄이 이렇게 필요하네. 그럼 뭐 이거 끓이고. 물은 많으면 좋으니까. 물이 되게 쓸만하네요. 잠깐만요. 아, 이게 뭐가 들어가더라? 끓이는데? 안 들어가잖아. 왜안 되는 거야? 자, 먹여주고 음식 또 먹이죠. 아예 좀 먹여서 중독도 줄어들고 좋네. 많이 먹여둡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피로도가 문제인데 이거는 오두막과 불 한번 재보자. 아, 이 정도? 뭐야? 뭐야? 꿈이야? 이게 뭐야? 아빠예요. 무서워요. 블라디 보스토크에 내 아파트가 있다. 그걸로 가야겠어. 다른 퀘스트 진짜 따라라. 가족 찾으러 갑시다. 이제부터는 나도 죽은 줄 알았어요. 나도 블라디 뭐? 블라디 뭐요? 잠깐만요. 블라디 보스토크. 블라디 보스토크 어딘데? 아, 장난하시. 이 가라고 가서? 아, 뭐 어떻게 가 여기를? 6,000km야? 야씨. 이거 아이실드 21에서 라스베가스 횡단도 5,000 아니었나? 야, 너무 멀잖아. 이거는 나중에 깨는 캐스트네. 그럼 생존하면서 가라고 지금. 이동을 하자. 이번 목적으로 6,000km 이동이니까. 생존과 이동 전부 하고 디자인해서 좀 만들겠습니다. 총도 만들 수 있네. 야, 재료가 무슨 이렇게 들어가냐. 레벨에 따라서 나 레벨 몇이야? 아, 기계를 더 만들면 2레벨까지 갈수 있어. 건강, 질병 없고요. 트라우마나 질병도 있어. 야, 아, 이거는 모바일 게임으로 받은. 뭐였더라? 데이 알 서바이벌이었나? 이런 게임입니다. 가보죠. 숲으로 가서. 아, 더 가자, 더 가자. 무기도 있겠다. 일단은 숲으로 갑니다. 아,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파첸가도 가야 되나? 아니, 가지 마. 바로, 아, 기차? 아, 먹을 거 없네. 일로 가야 되네. 선택지가 없구나. 그렇게 갑니다. 숲에서 뭐할 필요 없겠지. 가구 부수면 되니까 가서 여기 빨리 갈 방법 뭐였더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나? 어떻게 하면 빨리 가더라? 내 맘대로 빨리 못 가나? 좋아요. 온전한 집, 온전한 집이 있어? 집이, 아, 이렇게 있구나다. 참, 물도 있고. 일단 음식 먼저 먹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스카이 말합니다. 먹이고 물을 방사선 마이너스. 피로도가 좀 있는데 뭐이 정도면 되겠지. 수색하죠. 한번 더. 이게 뭐야? 종이 제자 불쏘시개야?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찢어보자. 이것도 뭐 나왔죠? 아, 천 일단 죽고 수색합니다. 그러면은 천은 찢고 이거는 뭐야? 와이어. 별게 다 나오네. 큰일났네. 감당이 될라나 이제 슬슬. 과일도 있고. 과일을 매이겠습니다. 다음 거는 2레벨. 내가 뭘 했다고 2레벨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 있어. 자전거 타고 가는 거네. 음식도 매기자. 과일 매기고 날짜가 좀 있으니까 2개 매이고요.
이제 디자인에서 기계 쪽으로 새로운 무기 쓸 수가 있죠. 전 먼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계 윤활유 50개랑 자주 예비 부품. 가진 거 8개. 접착제가 없네. 접착제가 없고 와이어랑 플랜트, 철제 파이프도 없네. 철제 파이프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길래 몸통 감기. 경험치가 다 따로 다 돼 있네. 드랍을 먹어도 충분히 나오나 보다. 가죠. 러스트 가구 됐다. 이거 뭐야? 망가진 벽돌 5분? 못 가져가 그럼? 아, 파편이. 잠깐만요. 도구가 부족하다는 게 뭔 소리야? 부수는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생존에서 부수는 도구 없는데? 기계. 이걸로 부수라는 건가? 장비를 해서 인벤토리. 장비하고 위치 안 되나 보네. 아, 또 지쳤어? 아, 부하 때문이야? 하, 많이 챙기긴 했지. 그래, 일단 이 메이고 이사 치습니다. 다리 감기. 호흡용 마스크, 주머니. 호흡용 마스크 필요할 것 같은데? 방사능이나 뭐 중독 같은 거 피하려면은?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고장날까지 남은 시간. 마모된 칼, 종이. 종이가 그 부시에 5개씩. 불 그럼 붙이고 하루 쉬죠. 네, 불 붙이고 하루 쉬자. 네, 나머지 오두막 그것도 기계 올려야 되니까 하나 올려주고. 휴식번호 조명 점화합니다. 이걸로 하죠. 짧게 이걸로 하고 인벤토리에서 석탄, 아니 석탄 화학, 석탄 집기, 가진 것, 불, 집기. 장작만 있으면 돼? 장작이 없네. 그 중요한 장작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좀 쉬자. 한숨 때리고 가능하면은 아침에 가겠습니다. 됐다. 가서 이거 위치 가구 상한 채소. 가구 좋아, 가구 좋아, 가구 좋아. 실타래는 모르겠고 가구 좋아. 다음 도시 가기 전에는 장작을 미리 캐둬야겠다. 장작이 많이 필요하네. 무기가 지금 문제지. 장작 자체가 중요한 건 맞네. 끝난 모양이다. 실타래는 나왔고요. 와이어가 안 나왔네요. 가장 갖고 싶은 아이템인데 와이어. 죽고 인벤토리 상한 과일. 이런 거 먹으면 살아야 된다니. 됐다. 잘 먹고 이동하죠. 지쳤어 벌써? 그러면은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개밖에 없는데. 휴식번호 50% 추가해주고 이걸로. 아, 이걸 가져가면 되나? 이걸 안 가져가서 그런가? 좀 한숨 때리자. 인벤토리. 아, 가자. 마모 20%, 소화 주워가 일단. 아, 부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 석탄도 나오네. 괜찮네. 이동하죠. 밤에 이동하면 다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살만하니까요. 약국. 저번에 약국에서 하나 나왔죠? 이번에는 화성 탄소도 있고 가구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뽑아가겠습니다. 알코올, 희석. 일단 죽죠. 화편, 화편, 화편. 저기 거대한 건물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쉬고. 벌써 지쳤어? 아, 왜 그래 진짜. 아, 자주 지쳐. 버려야 되나? 버리자. 버리고
버릴 거 없나? 냄비 이거 버리. 아, 버리면 왠지 후회할 것 같은데? 저 두자, 두고. 아, 무게가 부족해. 파스타. 파스타 졸여 먹을 수 있네? 나 그. 내려옵니다. 상했네요. 아까 나 똥다는 게 이런 거구나. 중도, 방사성, 목마름, 출혈. 버리고. 피로 25에 중도가 버리고. 아직도 118이야? 야, 어떡하냐, 이거. 불쏘시개 만들기, 붕대 만들기. 붕대를 만들 수가 있어, 얘가? 불이 있어야 돼? 야, 별이 별걸 다 만드네. 너 멀어. 부하가 너무 심해. 무거운 거 없나? 무겁고 버릴 만한 거 없나? 100. 실타래 다 내려놓기. 아, 그래. 10개만 내려놓자. 10개만 내려놓으면. 내려놔도 소용이 없네? 좋고. 왜 부하가 걸리는 거야? 힘들어서 그런가? 힘든 거 치곤 회복, 뭐, 셔도 뭐, 멀쩡한데? 아, 배고, 밥좀 먹일까?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그럼 힘들만 하지. 파스타 먹일라 그랬더니 여기서 먹고 가겠다? 나 파스타 먹이고 싶은데? 이거 일단 먹고. 부하 안 내려가는데? 물 하나만 먹이자. 정제된 물 없어? 여깄다. 먹이고. 아, 큰일 났네? 아이템 무게, 100. 밀가루. 불쏘시개, 밀가루는. 내버려, 일단 버리자, 밀가루. 밀가루 버리고. 아, 이게 문제네, 이씨. 옷을 뭐두 개씩 갖고 있어. 다 버려. 벗어. 알몸으로 다녀. 벗어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야? 잠깐만 껴. 활성탄소, 목마름. 먹을 수가 있어? 이거 파편, 와이어도 파편이 되네? 와이어가 20개 있어야지 파편이 된다. 희석. 제작. 100에. 제작한다고 해서 무기가 줄진 않네. 불필요한 걸좀 걸러내는 용도로 쓸줄 알았는데. 3.5kg. 칼 버리자. 버리고. 칼 버려도 못 가? 야, 너무 좀. 자유롭게 다닐라 그러는데 좀.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야지. 버려, 다 버려. 물, 무게, 수량. 50g. 이거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왠지 다쳐본 적은 없는데 다치면은 고통받을 것 같아서. 하나만 내려놓자, 하나만. 두 개. 아, 세개 내려놔. 아, 가자. 너무 많이 버리게 해. 여기서 이제 수색을 다 해서 한번 쫙 털어내고 가겠습니다. 가자, 아이템. 정비를 쭉한 다음에 아래까지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역까지. 조리기. 일단 나무도 깨고. 그래서 줍고 디자인해서 살만한 데 만들고요. 불 피우고요. 불쏘시개로 피우고. 인벤토리 가서 석탄 먼저. 장작이 10개. 아, 7개 더 해야 되나? 일단 만들고. 인벤토리에 식량. 씻어. 방사선 올라간다, 이거. 방사선 지금 꽤 높네. 방사선을 낮춰주는 음료는 없나? 아, 물다 씻고요. 그리고 방사선 안 내려가? 아, 내려간다. 아, 물 내려가네. 좀 하나 메이고 저기 뭐냐? 음식 먹여야겠다, 음식. 아, 이거 졸여야 되는데? 아, 졸이고 먹이자. 졸여. 파스타 졸여. 인벤토리. 졸인 파스타. 아! 먹어. 야, 꿀맛이야. 조림 파스타. 야, 꿀맛이야. 이거 좀 조리면서 먹어야겠다. 바로 하지 말고. 야, 달달하죠? 다 끓입니다.
15분이 간다는 게 얼마나 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사선 마이너스 다 하고 파스타가 하루 가나? 하나만 더 끓여놓을까? 파스타 짱이다. 하나만 줄여봐. 갈때 먹고 2일 남았죠? 이동하면서 먹고 당장 서바이벌에서 지금 손댈 만한 게 없죠? 에이, 이제 뭐 없고. 자, 디자인 가서 뭐 2단계까지 풀린 게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것도 풀려. 이거는 1단계네. 호흡용 마스크 있으면은 일단 하자. 이건 뭐야? 주머니 천이 없다고? 이건 천 아니야? 누더기야? 그렇구나. 몰랐지. 붕대 만들기, 불쏘시개 만들기, 붕대 만들기. 아, 붕대 만들자. 붕대 좀 만들게요. 이거를 65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봐. 이 정도 만들고, 불쏘시개도 좀 만들고. 아, 불편하네. 붕대 이건 뭐야? 출혈 마이너스 바로. 이건 뭐야? 언제 이런 게 튀어나왔어? 그려. 이건 뭐죠? 탈진. 아, 쉬어야 된다. 이게 탈진이구나. 일단 파스타 먹이자. 파스타 먹고. 아, 파스타 너무 좋아. 파스타 먹고 살다 죽겠어. 하나 더 먹여. 하나 더 먹이고. 이제 쉰 다음에 나가는 게 낫겠지. 뭐또할거 있나? 이벤토리 가서 서바이벌. 디자인. 화학. 수더미, 조립, 수더미, 불붙음. 치료하는 알약이야. 화하고. 중독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아, 좋네. 방사능은. 방사능 죽겠는데 피로도 줄이는 거 없나? 아직 안 나오네, 그런 거는. 약품은 아직 멀었네요. 좀 만들어 둘까? 석탄이 없고 맑은 물 필요하고. 화학이 오른다. 이거 다섯 개 하자, 그냥. 해서 레벨업 시켜두고 차좀 때리고 가죠. 죽겠네, 이러다 죽겠어. 피로가 안 차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파첸가. 기차까지 그냥 달리자! 37km야? 달려, 달려. 오는 거 맞지? 올래? 일단 와볼래? 아, 일로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안 오니? 이리 와. 됐다. 도로네. 도로에 뭐 있나 볼까? 도로에 집밖에 없어? 그렇구나. 그러면 별수 없는 거고. 자, 가자! 보냅니다. 석탄은 장작만 있으면 돼요. 캠프에다가. 오는 거 맞지? 그치, 오고 있지? 아, 너무 느리적거려서. 저기 가서 파스타 하나 따까리 해야겠다. 숲이 없는데, 뭐, 가고, 버려진 기차역에도 뭐 있겠지? 좋아요. 위치. 어머,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뭔 그지 같은 경우야? 아, 일단 천은 가져가. 죽고. 아니, 해골이랑. 뚝배기는 왜 가져가? 아, 두 개도 없는데 가자, 그냥. 뭐, 못 부수나? 묻기. 사람 뼈. 장작 두개 삽. 생존이 올라가? 야, 내 경험치를 위해서. 경험치를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 지오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디야 진짜 대체? 아, 어떻게 가 저기 저 어디라 그랬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퀘스트 가족 문제 지도.
야, 답이 없다, 이거는. 이걸 이렇게 거쳐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가지 뭐 까짓 거 뭐. 너무 처음부터 캐스 세게 나온 거 아니야? 조금씩 가겠습니다. 가깝네요.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가자. 빨리 가. 오! 탈진 상태라고? 아, 물. 아, 물이야, 뭐. 먹이면 되는 거고. 물 하나 메고. 아, 이건 아직 아까운데? 일단 가자. 굶어. 가자. 가서 건물 들어가서 먹자고. 확대. 오! 알았어. 아, 잡았어. 어우, 야. 너무 저기. 아침이다. 빨리 가자. 아, 죽겠어. 빨리 가자. 죽겠어. 가기 전에 배고파서 하나 먹여야겠는데. 돼지고기 먹어라. 물도 먹이고, 많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갑시다. 이제 나왔잖아, 물 밖에서. 빨리 좀 가봐. 빨리 못 가나? 느리적거리지? 갑자기? 괴물 된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내는데? 아, 됐다. 순간이동하다, 막 갑자기 이제. 가자! 보냅니다. 아, 드디어 살만한 곳도 왔다. 진로에 물이 있다고? 아, 구라치지 마. 그게. 좋아요. 아, 어디 살만한 건물. 이거 뭔 건물이야? 이 건물로 가야겠다. 아, 가자. 가서 유적 있어? 유적 있다가 하고 이따 의상실을 의상실에서 뭐 나오지? 의상실 별거 안 나올 텐데. 아, 음식밖에 안 나와. 일로 가. 저기 뭐야? 빨리 가. 창고에서 그래 창고. 수색을 나중에 하고. 아, 나 죽겠는데? 먹여야겠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이 앞에서 먹인다는 게. 물 메이고. 빠르게 만들어. 불. 점화해. 점화하고. 올라간다. 죽겠어. 빨리 먹여야 돼. 인벤토리. 가스타 먹여야 돼. 졸여. 졸여서. 마음껏 먹어. 새 요리 레벨. 다진 고기 파스타? 버섯 파스타? 이 정도 되면 나도 먹고 싶은데. 아, 조투만 건틀릿은 그렇게 합니다. 요리. 어디 클래스 좀 볼까? 만들 수 있네? 요리가 5개 올라가? 굶주림 마이너스 100, 목마름 마이너스 50? 존나 사기잖아. 이거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버섯이 없네. 밀가루. 아, 밀가루 버린 건데. 물, 납작한 빵, 굶주림. 오래 가나? 죽은 지 러스트, 소금, 칼, 집기. 칼 있잖아, 나. 아, 버렸지? 탈진 내려간다. 일단 이거 만들자. 이 정도 되면 나도 먹고 싶은데? 고기통조림으로 만드는 거네. 아, 고기통조림 들어가는 거야? 괜히 만들었다. 먹어, 일단. 이거 어떻게 내리지? 탈진. 탈진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버린 게 아깝네, 이제 와서. 탈진을 내릴 만한 게 없나? 뭐좀 먹여야, 약을 먹여야 되나? 약으로 버텨지나? 화학. 탈진. 황, 화약. 아래 동네는 내가 지금 넘볼 만한 수준이 아니고. 아, 이걸 장작 200개 필요해서 하나 만든다고? 일단 휴식을 하죠. 네, 휴식할게요, 일단. 먼저 생존해서 음집 하나 만들고. 아, 장작이 하나도 없네. 탐험하자, 탐험하고. 위치해서 수색합니다. 나왔다. 쭉 나와.
장작 몇 개나 나오네. 장작 많이 나오네. 뭐야? 부서진 자동차 배터리?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나 지금 쓸모없을 것 같은데? 종이, 불쏘시개 모두 줍습니다. 인벤토리, 디자인, 불 하나 붙여주고요. 아, 60이라서 재워야겠죠? 조명 보너스 받고, 조립해주고, 필요할라나? 자자, 일단 자자. 파스타 하나 더? 아니야, 자. 재우고. 아, 줄어드네. 아, 나름 주네, 또. 70이면은, 많이 줄여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아예 좀 살다가야겠는데. 인벤토리. 익힌 파스타 먹여줍니다. 파스타 짱이야. 뭐야. 광고가 있긴 있구나. 너무 안 나와서 없는 줄 알았지. 자, 여기 한번 가죠. 저기 뭐하는 동물. 아, 너지? 그치, 너지? 30kg 저 오바야. 내가 참치고요. 내가 그럼 목마름 중독 마이너스 10. 중독이 뭐 방사선 아니지. 중독. 아, 출혈 이렇게 있네. 의약품, 알코올 희석해보자. 잠깐만, 어디 갔어, 알코올? 불쏘시개 적용, 목마름 중독. 아, 쓸모가 없어, 다, 의약품이. 음식 됐나? 희석된 술이야? 방사선 마이너스, 이거죠? 목마름 피로도. 어우, 좋네, 먹이자. 뭔거 맞죠? 이렇게 여러 번쓸수 있는 거야? 너무 좋잖아, 그럼. 이제 뭘 버리셔야 이분이 병뚜껑 밖에. 뭐야 이게? 아, 병뚜껑으로 살수 있는 거야? 밀리터리. 야, 이거 뭐야? 이동수단, 서바이벌 메뉴, 시멘트 됐다. 됐고, 뭐 버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다 버리죠, 그럼. 됐네, 뼈였네, 뼈가 범인이었네. 가죠. 아, 나 가구 안 챙겨왔다. 됐어, 여기 수색하고 다른 데 가. 천은 줄게요, 이제 해체 안 하고. 여긴 뭐야? 보드카? 방사선 내려가? 괜찮네. 피로도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아, 괜찮네. 보드카가 좋은 거였네.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좋습니다. 일로 가죠.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라도 좀 깨봐? 그거 아닌데? 불쏘시개 버리자. 버리고. 버릴 거 없어? 이거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버려. 버려. 나중에 좋은 거 나오겠지, 버려.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게가 부족하냐. 하나 매겨. 매이고. 버리고. 야, 무게 때문에 너무 고통받어. 나무 때문이야? 나무가 무겁긴 하다. 그래도 다음 저기 웹 가서 살라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누워두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슨 물이 이렇게 무거워? 야, 물이 하나에, 씨. 나무 자르기 한번 해보자. 버려. 쓸모없어. 아, 장비 쓸모없어. 그냥 맨 주먹으로 싸워야 돼. 만나면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주먹으로 싸워야 되고, 고통받네. 아, 1500g이야? 아씨, 일단 다 가라. 다 갈아엎고. 200. 600.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아휴. 최적화하자. 나무가 문제네, 나무가. 나무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라서 문제인데. 어떻게 무게 못 늘려주나?
나무를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돈 많이 벌어서 지금 가진 게 없는 수준인데 뭘 버려? 나무밖에 버릴 게 없는 건가? 진정? 나무 버리면 진짜 아 이걸 좀 버리자. 아씨 왜 이렇게 많아? 아 참. 가자. 수색을 해서 러스크 나오네. 가고. 피로도도 64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뭐야? 커피 별게 다 있다 진짜. 화편 나무를 많이 써서 석탄으로 만들던 뭘 만들던 하고 갈게요. 줍고 보드병 만들고 이거 피우고요. 졸이는 거 음식. 내려. 내려 뭐가 돼? 어디 갔어? 커피야? 커피 이렇게 먹냐? 목마름이랑 피로가 많이 주네. 어우, 이거 좋다. 괜찮네. 피로 주는 거 진짜 괜찮네, 이거는. 음식은 두고, 소금이 좀 많네요. 소금은 부위가 안 나가니까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두겠습니다. 화학 쪽이 이게 괜찮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나무를 많이 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밖에 나가 생존하면 되겠는데. 아, 몇개 있어. 집기가 없어? 뭔 소리야 이게? 집기라는 게 내가 갖고 있긴 했나? 서바이벌. 이제 음식 부족하네. 뭐 가스 다 끓여야지 뭐. 집기가 뭔데? 아, 집기가 냄비야? 냄비가 지금 박살난 거야? 야, 그럼 어떡해? 냄비 만들어야 돼? 요리. 냄비 어떻게? 냄비 어떻게 만들어 그럼? 벼리기. 어머 세상에. 아, 냄비를 그럼 소화 파편 일단 출발하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가야 되니까 가자. 유적 가서 유적에서 나올지도 몰라. 고철 장작. 아, 이런 거다 나오네. 어머 세상에 맙소사. 고철 뭔데? 고철 좀 만들자. 고철로 뭐 만들지? 고철 너무 많이 나와. 고철 1000개 있어야 돼? 극혐이구요. 요리. 요리에 고철 안 들어가겠죠? 아, 냄비 어떡해. 고철 버리고. 다 버려, 그냥. 다 버리고. 다 버려도 이게 못 간단 말이야? 뭔. 말같이도 하는 경우요? 아씨 안돼. 이거 나무는 안돼 진짜. 나무는 안돼. 15개만 주워가 그래. 아씨 뭐야. 디소치에 스태미너 회복해 준다고? 디소치 접속 안 한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일단은 뭐 사람 사는 데 없어? 아 뭔 놈의 동네가 여기 뭐 있네. 퀘스트 있네. 일로 가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뛰어와, 뛰어와, 뛰어. 먹을 거 없어. 요리 냄비 있어야 돼. 장작, 유독성, 물, 망가진 벽돌, 오븐, 철제 파이프. 철제 파이프 필요한데 안 가져가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까워요. 밥이 먼저야. 급식소! 상한 채소 나와줘, 제발. 아, 신이시여. 상한 채소를 주세요. 아! 왔다. 인벤토리. 아, 10줄어? 야, 너무 좀. 상한 채소. 괜찮게 나오는데. 메밀 끓여 먹으면 되죠? 모두 주워요. 인벤토리에서 상한 채소 먹입니다. 두개다 먹여요.
됐다. 됐어. 가자. 살아야 돼. 뭐 있어? 상한 채소, 깡통, 학교, 고장난 자전거? 장작도 그만 베고. 장작 너무 팼어. 일단 줍고. 아, 이거 해체해야 돼? 주면 안 돼? 줍고. 아, 자전거 너무 무겁다. 이게 뭐야? 더 많은 아이템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 어?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뭐 고치는 방법 없어? 도구를 해체해서 버려, 그럼. 아, 버리고. 나무 더 들고 다닐 수 있지, 이러면? 아, 안 돼, 안 돼. 먹어야 돼, 먹여야 돼, 먹여야 돼. 진짜 먹여야 돼, 진짜 먹여야 돼. 더 이상 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먹이지, 이거 하나 메고. 소고기 파스타 먹이자. 보내서. 가서. 위치 가서. 뭐 있어? 칼이 있네? 일단 인벤토리 가자. 소고기 파스타. 파스타 하나 필요하고, 불, 일단 불. 불 붙이고. 어우, 점점 살만해져요? 아, 제발 올라가지 마. 파스타 그래, 파스타 그래야 돼. 몇이면 죽는 거야? 탈진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아! 미쳤네? 인벤토리. 파스타. 쪼리고. 쪼린 파스타를 디자인해서, 요리해서, 요리하고, 이거 하나면 끝나. 지금까지 굶주림 다진고기 파스타로 끝내줍니다. 그치. 자, 볼까, 이제? 아, 화내서 좋네. 어디, 이거 말고. 부색. 가방 하나로 지금 게임이 확 바뀌었죠? 가방 덕분에 장비를 매도 괜찮을. 왔다. 아니. 됐어. 갑시다. 이제 숲에서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로 가면은 그건데, 약간 피로가 쌓여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휴식은 저기서 하자. 가, 빨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미친 게임, 이거. 가자. 나무 좀 캐갈까? 아니야. 그치. 장작 이끼 벗어, 벗어 필요 없어, 벗어 필요 없고. 가자. 사람 먹는 걸 먹어야지. 음식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메밀도 있고요. 끓여 먹이면 되죠. 좋아. 가서. 이 뭐한 동네야? 백화점. 뭐 단열 테이프, 와이어, 비누, 녹순삽, 콜로이드 유황. 단열 테이프랑 와이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밧줄도 그렇고. 녹슨삽도 있네? 안녕하세요? 어휴, 많이 나온다. 뭐야? 비누야! 비누 어디다 쓰는 거야, 근데? 비누, 저기, 사용처가 안 나오는데? 좋아요, 셋. 뭔가 나왔어. 다 가져가자. 81. 무게 적당하죠? 음식점. 급식소인가? 가자. 창고도 있네. 유적. 자, 한번 보고 가자. 플랜트 유독성물. 유독성물 챙겨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가자, 그럼. 가자. 가자. 여기가 급식소네. 여기네. 여기서 이제 해가면 되는데, 먼저, 회복 먼저 할게요. 점마하고 휴식도 해야 됩니다. 점마를 먼저 하고 음식 먼저 먹이자. 음식 먼저 먹이고 쪼려 먹이. 쪼리고 파스타 언제 두 개 나왔어? 쪼려 파스타 먼저 먹이고 먹여. 35에 15. 좋아.
아, 좋아. 메밀 좋아, 메밀 좋아. 이렇게 매기고, 디자인해서, 수색 보너스 10%, 조명 보너스 10%. 장작이 없어? 휘발유도 없네. 아, 장작 없지, 장작 없지. 그러면은, 수색해야죠? 별수 있나요? 수색. 물 정도인데. 아, 제발, 미친. 아, 불 켜놓고 하면 안 되나 봐. 화상 입었어? 맑은 물. 붕대. 아, 씨. 어, 얘 죽어, 나 이러다. 쳐야 돼. 이 미친 게임 봤나. 잠깐만. 그만 자고 일어나봐,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봐. 밥 먹여야 돼, 일어나! 굶어 죽어, 자다가 탈진한다고. 생존 게임입니다. 이거 일단 왼쪽 먹이고, 이거 먹이고. 술 하나 해? 술 하나 해. 한번더 해. 한번더 해. 아, 사용. 유지 시간 사용 여기 써 있네. 다 매기자. 이렇게 된 거? 매이고. 너무 죽겠는데 이러다? 아, 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장착이라 좀 가져가. 그래. 가자. 아, 가방 하나로 확 좋아졌다가 지금 탈수요. 매기죠. 아, 나 탈진 때문에 죽겠는데? 탈진을 낮출 수 있긴. 고장난삼 녹슨 뭐 불을 아예 손을 떼야겠다. 잠깐만,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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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나머지 수치를 주의하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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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의약품 중독 분명 여기. 그치 그치 그치. 먹어 먹어 먹고. 이제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출혈도 빼, 출혈도 빼, 출혈도 빼, 출혈도. 됐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 건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려가겠죠? 뭐야, 부하가 다 어디 갔어? 물건 내려놓고 다 버린 거야 설마? 여기서 한숨 쉬고 내일 아침에 좀 찾아보죠. 찾아가죠. 부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아, 사람 좀 만나고 싶다. 뭐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놈의 게임은? 아, 수색을 하면 어떡해? 가져가야지. 모두 주워요. 고장난 거. 아니야, 지금은 먹을 게더 중요해. 가자. 물도 지금 충분히 있고. 양복점이야? 필요 없고요. 이번 음식은 좀 많이 빈약하네. 많이 빈약하네. 먹을 게 없네. 밀가루 어떻게 해 먹을 수도 없고. 요리 없나? 빵. 집기가 없어. 집기가 없으면 어떻게 굶어 죽으라는 거야? 쥐를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되나? 근데 칼도 없고 집기도 없는데? 와, 집기를 어떻게 구해? 일단 일로 가자. 당장은 안 죽으니까 빨리 가. 집기를 줄만한 데가 어느. 일단 일로 여기 가봐. 여기 나올 것 같아. 여기 나올 나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집기 나온다. 집기 안 보이거든요? 그래, 난 나올 걸로 믿습니다. 쌀! 쌀! 토마토! 토마토 왜 이렇게, 토마토 피클 왜 이렇게 먹기 좋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주워가. 시간 제한 없죠. 이거 필살기인데? 필살기 장전했고요. 보도 좋게 했네. 언제 했대? 대단해. 보내주죠. 창고는 부품만 나오네. 나 지금 부품은 필요 없고, 여기 뭐냐, 술이나 한잔 먹여서 방사능 수치 낮춰주고. 아, 또 조금만 더 이따가 하자. 조금만 더 이따가 하고. 저거는
아, 여기 한번 가볼까? 아, 여기는. 아이고, 이거. 물을 먹여서. 그래, 물을 지금은 먹이 솔직히 좀 아까운데. 먹여. 아까도 먹여. 아까운 거 있어. 위치. 망가진 벽돌, 유독성 물 벽돌. 아, 안 돼. 냄비 줘. 요리해 먹어야 돼. 맛있는 거좀 먹자고. 퀘스트가 어디였더라? 여기네. 일로 가죠. 빨리 가자. 가다가 뭐 차면은 먹이면 되니까. 토마토 피클. 토마토 피클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여기 물바다인데? 갈수 있는 거 맞아? 잠깐. 타임. 일단은 또, 일단 토마토 메이고. 아, 이거, 잠깐, 지금 물바다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생존을 올려야 돼? 아, 생존을 올려야 되네. 생존을 올릴 만한 게 뭐가 있나? 요리잖아. 뼈 묻어줘야 되나 보다. 아, 큰일 났네. 뼈 묻으러 가야 돼? 삽 자체가 없어. 벼리기. 이게 무슨 동네야? 벼리기 동네야? 풀모. 벼리기 10. 너무 노가다야. 너무 노가다. 일단 건너봐. 헤엄쳐 가. 가, 뭘안 돼, 가. 가! 그래. 헤엄쳐 가. 뭐, 이거 뒤질 거야, 그러면? 건너가는 거 자체가 많이 일이네. 넓게 보자. 여기 다 물에 쌓여있네. 도로가 있구나? 아, 병신인가? 어디까지 왔니? 다시 빠져. 도로가 있군요. 몰랐습니다. 빨리 나가면 안 될까? 기계. 돌돗기. 나 인벤토리 돌돗기 없죠, 지금. 돌돗기 만들자. 장작이랑 플린트가 없어? 그렇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일단 수색하자. 아니, 어떻게 버섯탄을 줍냐. 아니, 장작을 주우라고. 일단 쉬자. 아쉬운 대로 길바닥 자. 어쩔 수 있나, 뭐, 별수 있나. 그만 쉬고, 저기. 그만 쉬고! 물 먹어야 돼! 물 먹을 시간이야. 나도 물 먹자. 어우. 부하가 딱 찼네. 아, 식사용으로 못 먹이나? 빨간 버섯이야? 뭐 올라가? 중독이랑 방사선이 10씩 올라가? 곰주집 10 내려가고? 안 먹여, 안 먹여, 이씨. 졸이려면, 이거 쌀 졸여서 먹여야 되네. 일단, 러스트 이거 먹이고. 아, 어차피 이거. 아쉬운 대로 이거 먹여. 먹이고. 물어 있어, 물 먹이고. 됐다. 깔끔하다. 가자. 가자, 출발해! 도로로 간다. 나, 도끼도 필요해요. 플린트가 없어. 주먹으로 캐면 안 되냐? 나무? 아, 진짜 미치겠네. 유독성 물과 하늘버섯, 해안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다른 건 나무로 패던데. 이거는. 피로도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어머, 세상에, 마법소사 이게 뭐여? 너무 지쳤어? 왜 지쳤어? 좀 되겠지, 가자. 가벼우면 더 빨리 가겠지. 그것도, 아크도 주먹으로 캘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콜라다. 온전한 집. 사람뼈다. 사람뼈 묻어주자. 생존 올려야 돼. 한번 더.
끝났고, 얘가 또 묻어줍니다. 묻어줘요. 나 삽이 없다고? 아, 삽 버렸나? 여기 다 버리고 다녔어. 왜 그랬어? 갑니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고. 운전하면은, 이거는 이 게임에서 편한 건 없고요. 무조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만 갈리고. 무슨 물이 있어, 여기도. 누가 봐도 물이 없구만. 뭔. 물이라고? 내려와봐. 해안이네? 세이브 포인트야? 보자. 더러운 물, 장작, 러스트, 돼지고기 캔, 사람표, 돼지고기 캔. 돼지고기 캔. 아, 안 돼, 이건. 안 돼. 가방 있는데 이렇게 무거우면 어떡해. 이러면은, 골라야 된다. 이제 슬슬 고를 때가 됐다. 버릴 때가 됐다. 과감하게. 일단 이거 버리고. 과감하게. 이것도. 유독성물 없잖아요. 아, 다 버립니다. 그냥 통째로. 버려요. 오토바이 부품 버려. 와이어 필요할 것 같고. 비누. 비누 가벼워. 됐어. 캔 파편으로. 깡통 없죠. 버려요. 아, 너무 많이 버리게 한다. 30개 있어야 될 거, 타이어 버리죠, 타이어 버리고. 타이어 무겁네, 저거. 정의 범인이었네. 뭐야? 캐스트야? 무르만스크의 소식 마지막 편을 회수하세요. 좋아요. 뭐하는 동네인데 이렇게 넓어? 와, 이게 뭐야? 여기 아니겠어요? 다른 데 없었잖아요. 공격이 왔다고? 늙은 사과한테 공격이 왔어? 나 주먹이야. 웃기지 마. 안 돼. 탈출 불가야.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싸워야 된다. 일단 가자. 굶기지. 잠깐만. 케이스랑 탄약이라고? 무기 나와? 고장난 무기 나온다. 아, 근데 고장난 건 필요 없잖아. 몽둥이로 못 쓰나? 인벤토리. 무기 지금 못 만들거든요. 네, 칼이 없어서. 여기는 기묘하게 칼을 구해야 돼요. 망했죠? 내려! 양팔 다 박살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저기 뭐냐 건강 필요합니다. 아, 네 개밖에 없네? 아니, 천은 있어. 천은 있고 붕대를 많이 만듭니다. 집기가 없어. 집기가 뭔데? 집기가 뭔데? 제발 이건가? 집기가 뭐야? 그래요? 일단은 수색을 하죠. 수색을 하면 안 되겠다. 수색을 하면 무조건 공격이 들어오네.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고. 아, 물건을 왜 늘려놔? 들이 나를 많이 괴롭히네. 이동합니다. 일단은 천으로 만들고 해야 돼. 집기가 필요해, 집기가. 냄비 때문인 것 같은데, 냄비가 주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집? 너 많은 거 아니야? 효모.
정도? 이 정도 하고 다시 아파트로. 아 이런 거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꿈이야? 야 꿈을 무슨 이렇게 지 맘대로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데이어 서바이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고 잘 만든 게임입니다. 자 다시 하기에는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체험해본 걸로 하죠. 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 핸드폰 게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구글 애플레이어 구글 플레이어였죠? 거기 가시면 되고요. 제가 돌린 프로그램은 애플레이어 녹스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그걸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